그러니까 자산 증가 방법이 네. 전체 총 면적에서 51%만 네. 근생으로 되어 있으면 네. 임대사업자 대출이 나와요. 감정가의 75%가.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ROTC 23기로 특공부대 소대장을 나왔고 현대자동차에서 영업을 조금 하다가 자영업을 하는 도중에 노후 들어서도 계속적으로 내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업종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정년퇴직이 없이 내 건강이 보장이 된다면 계속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섰고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새벽에 일어나서 TV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고 15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2006년도부터 강남구 도곡동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오픈해서 지금까지 쭉 중개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2006년에 지금 그 중개사무소가 그대로 지금까지 있는 건가요? 10년 동안 거기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했고 네. 그 건물을 또 매매를 해주고 네, 네. 그 다음에 제가 사주었던 건물 1층으로 또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네. 아 근데 어떻게 2005년? 2006년쯤에 네. 그 자동차 세일즈 맞죠? 자동차 세일은 그 전에 했고 네, 네. 이제 한 3년 정도 했고 그 다음부터는 네. 제가 개인 사업을 했어요. 이것저것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힘들었었던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노후 들어서 할 수 있는 직업이 안정적인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네. 사무실을 오픈하게 된 겁니다. 근데 작가님은 이제 제가 책을 읽어 보니까 네. 그냥 뭐 오피스텔 뭐 아파트 거래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그럼 이런 약간 뭐 꼬마 건물, 빌딩 이런 거를 하신 건가요? 아니죠. 처음에는 네. 누구나 이제 정보가 없으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사무실 위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을 했어요. 네. 사무실은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보다 시간이 짧은 기간에도 내가 발품만 많이 팔면 많은 정보를 얻어서 물건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무실 임대로 제가 영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건물주와 사귀게 되었고 그런 건물주들이 대부분 50대 중후반에 건물을 매수해서 70대 중후반이면 네. 자기들이 매매를 하고 자녀들한테 증여할 부분 아니면 노후에 이제 가지고 평생 살아나갈 자금을 마련하면서 매도 타임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사무실 임대와 건물 매매가 연결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건물주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던 거죠. 그 작가님이 되게 고객분들한테 신뢰가 굉장히 많이 높으셨나 봐요. 예, 그렇게 대를 이어서 네. 맡기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네. 그 이제 진실된다라는 그 말뜻에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이제 뭐 그냥 일반 듣는 사람들은 그럼 뭐 다른 중개사들은 뭐 진실되게 안 하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작가님이 조금 뭐 다른 중개사들 분들과 좀 다르게 한 것들 뭐 있을까요? 예, 네, 그렇죠. 동일한 건물을 네. 만약에 매매를 했었을 때 저한테 매도 의뢰가 들어오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 금액이 왜 이 그 호가가 되면 비싸다 아니면 호가보다 더 가격을 조정해야 가능하다 이런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죠. 네네. 그럼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대수선 네. 비용이라든지 연면적의 차이에 따라서 가격이 분명히 다르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매도를 의뢰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자기 금액을 다른 부동산에 가면은 100억 달라 그러면 100억을 그대로 접수하는데 그쵸,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95억으로 해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네. 그러면 저는 그 매도인이 결국은 나중에 95억에 그러면 김 사장님한테는 맡기겠다 그래 놓고 다른 부동산은 100억으로 얘기를 해놨으니 네. 저하고 다른 부동산에서 5억 차이가 나죠. 그쵸. 그런데 다른 부동산 사장님들은 또 그 호가의 물건을 받아가지고 분명히 고객이 내고를 해달라 네. 이런 의뢰를 또 할 거니까 또 추가로 자기들이 금액을 더 올려줘. 네. 브리핑 할 때 그러면 102억이나 105억이 그쵸. 돼갖고 있죠. 네. 저는 95억이 돼 있죠. 네. 그럼 어떤 그 고객들이 와서 보다가 처음에 왜 이렇게 똑같은 물건이 가격 차이가 나요? 하고 의아해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대로 고객하고 물건을 받을 때부터 나는 차별화를 시켜서 받는다. 그 다음에 저는 고객과 절대적으로 모든 중개 수수료부터 완결을 짓는 것까지 네. 중개 완성이 되는 시점까지 한 치의 거짓말도 하지 않고 네. 매도인이 하는 상황, 매수인이 하는 상황을
완전히 다 상대방에게 다 정보를 공유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부동산들이 없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중간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이제 상대방을 왜곡되게 속이거나 그런 사람이 많은데 네. 저는 그렇게 이제 살지 않고 네. 단점이면 단점, 장점이면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노출시켜가지고 서로 쌍방이 다 아는 상황에서 계약을 진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었죠. 제가 이제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분들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아파트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는 내 집이 그냥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1억이나 2억이나 이제 깎으려들려면은 너가 뭔데 내 재산을 깎으려드느냐 네. 이런 걸로 갈등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작가님께서 하시는 건 이제 진짜 그것보다 훨씬 큰 건물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렇게 5억, 10억을 깎는다는 게 네. 이제 그 맡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봤을 때 갈등의 여지도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갈등은 그렇죠. 전혀 없으셨나요? 아니죠. 화가 많이 나죠. 처음에는 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 자기가 네. 호가를 얘기했었을 때 보다도 금액을 더 내고를 해서 금액을 조정을 한 다음에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네. 대부분은 화가 많이 나죠. 네. 다른 부동산은 아무 얘기 안 하고 물건을 봤는데 왜 김 사장님만 그렇죠. 그러느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 제가 결국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그 금액의 매매가 될 겁니다 하고 제가 얘기를 하죠. 네. 왜? 건물을 사시는 분들도 매도하시는 분만큼 자기 자산을 어느 정도 형성할 동안에는 부동산에 대한 모든 행태를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전 재산을 올인을 해가지고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그분이 쉽게 호가에 나온 물건을 사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않죠. 그래서 그분도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추후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모든 비용을 계산하고 임대료까지 다 꼼꼼하게 계산을 해보고 공인중개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자기 전 재산을 올인을 하지 그쵸.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얘기했을 때 충분히 공감이 됐을 때 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 제가 이제 이렇게 매수 의사가 있으니까 사장님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작가님이 올려놓으신 이제 95억, 딴 네. 부동산이 이제 102억, 103억 네. 올라왔죠? 그럼 제가 만약에 매수자라고 한다면은 95억을 보고 들어가서 또 95, 4억, 3억으로 또 그렇죠. 저는 깎으려고 할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경우가 제일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네. 제가 그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처음에 물건을 받았었을 때부터 이러이러한 그분이 호가를 100억을 얘기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제가 95억으로 완전히 조정을 해놨으니 네. 사장님이 여기서 만약에 93억으로 원하고 싶다 네. 93억에 내가 사고 싶다 이렇게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경우에는 제가 매도자한테 충분하게 사장님의 매수자의 의견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매도자를 오시라고 해서 네. 매수자 없는 상황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 이제 매도자가 자기도 빨리 팔아야 될 상황이 되거나 네. 아니면 자기가 아 조금 조정을 해줘도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인간적으로 이제 친한 관계가 되면 네. 사장님 조금만 더 내고를 해주시면 이번 손님을 거래를 시키는 데 도움이 될 손님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알았다고 하고 한 2, 3일 안에 답을 주죠. 그래서 이제 큰 액수가 아니라면 거의 네. 그 범위 내에서 뭐 한 5천이나 1억 네. 범위 내에서 거의 다 조정이 돼가지고 거래가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이 말한 그 진실하게 하신다는 거는 진짜 매수자 매도자 그 가운데서 투명하게 정보를 다 공개를 그렇죠. 해서 네. 서로가 이제 신뢰를 할 수 있게 맞아요. 도와주는 거군요. 네. 그래서 어떤 부동산에서는 네. 건물을 샀는데 매도자 매수자가 서로 모르게 공인 중개사가 혼자서 다 알아서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인정 작업도 들어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런 부동산들하고는 공동 중개 사제를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네. 그 이번 책은 어떻게 좀 쓰시게 된 거예요, 그럼? 네, 그러니까 내가 16년 동안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네. 대부분 고객들은 자기 자산 증가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부를 창출할 수 있고 노후를 어떻게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까 네. 이거에 가장 초점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시면은 아파트를 가지고 만약에 내 노후를 책임을 진다 네. 내 대를 이어서 부자가 된다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내가 단독 건물을 추천을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단독 건물을 초기에 중개사무소 오픈하고 초기에 추천을 해드린 분들이 네. 7, 8년 되니까 자산이 두 배, 세 배 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와서 평생 은인입니다. 아. 사장님도 건물을 우리만 부자 되게 하지 말고 사장님도 사세요. 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셨어요. 네. 그래서 나도 건물을 사야 되는가 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 네. 그러면
내가 이분들한테 극소수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는 극소수의 손님들한테 네. 이런 정보를 줄 게 아니고 나의 축적된 노하우를 우리나라의 전역에 있는 많은 독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그분들도 네. 희망을 가지고 아 나도 소액이지만 적은 금액으로 단독주택 단독 건물을 살 수 있구나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더 더욱 좋겠다 그래서 내가 책을 쓰게 된 거죠. 작가님이 말씀하신 단독 건물이라는 거는 어떤 부동산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단독 건물은 보통 상가주택이나 네. 연면적으로 300평 미만의 건물을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300평이라고 하면은 꽤 큰 건물이죠. 네. 그러면 필지가 작은 소형 필지 같은 경우는 30평, 40평, 50평 네. 때부터 100평, 120평 내외의 물건들을 단독 건물이라고 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면은 중대형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단독 건물을 실질적으로 내가 매수할 때 제가 초창기에 자기 자금이 75% 대출을 받을 경우에 네. 만약에 100억짜리가 아니고 100억대 부자가 된다고 했으니까 최초로는 한 3, 40억대 물건을 사줬어요. 네네. 3, 40억대 물건을 살 때는 내 돈이 12억에서 15억밖에 들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다 대출로 레버리지를 이용한 거죠.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4, 5년 지나면 80억, 100억 이렇게 자산이 늘어나니까 자기가 투자한 실제 투자한 자금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쵸. 수익률이 올라가고 자산이 많이 늘어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100억대 자산가가 되면 대를 이어서 이제 부자의 길이 들어서는 거죠. 그게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지역에서는 보합세라고 하면은 네. 다른 지역은 막 급락을 많이 하지만 네. 강남 3구 정도에서 건물을 가지고 있다 보면 보합세 그러면 약간 주춤하다가 다시 은행 금리가 저금리가 되고 경기가 회복이 되면 급속도로 네. 또 올라가죠. 그래서 100억대 부자가 쉽게 돼서 그분들이 네. 이제 많이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부자가 돼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친구들도 소개해주고 그래서 부동산 운영하는데 지금은 어려움이 없고 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제가 매도자 매수자들이 수시로 이렇게 완전히 왔다 갔다 하시니까 네.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와, 아 그 이제 저희 이걸 한번 더 짚고 가고 싶어가지고 네.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 뭐 요즘에 전세 사기도 있고 거기에 공인중개사도 연루된 경우도 네. 많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고객분들한테 이제 평생 은인이라는 소리를 아까 들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평생 은인이라는 소리를 듣기가 진짜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사업 하다 만나는 관계인 거잖아요. 네. 왜 고객분들이 작가님한테 평생 은인이라고 하는 걸까요? 네. 제가 그러니까 그분들의 성향을 파악을 해봤어요. 네. 평생 은인이라고 하신 분들이 처음에 가게를 일반 음식점을 한 두 번 망하고 완전히 자기 전 재산을 거의 탕진한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에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권리금 1억 5천 달러라고 하는 그런 물건을 조정해서 6,500에 해드렸는데 네. 그분이 부부가 둘이서 돈 벌면 나중에 건물 살 때 김한중 사장님한테 가서 사자 네. 이렇게 두 부부에서 약속을 했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열심히 하셔서 부자 되십시오. 그리고 이제 화분도 드리고 우와. 그다음에 수수료도 한 3분의 1 정도만 받고 네. 이렇게 입주를 시켰는데 점점점 얼굴이 피는 거예요. 네. 이 두 부부가 그래서 아, 참 잘 되고 있구나 하고 저도 가끔씩 이용하다 보니까 손님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7년 후에 그분이 건물을 사시겠다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네. 아니 사장님 얼마를 벌었길래 그렇게 벌써 건물을 사러 오셨나요? 그때 한 15억 정도 벌었습니다. 야. 그래서 그분한테 네. 15억을 가지고 제가 120평 내지 건물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월세 1,500만 원 나오는 건물을 사드렸어요. 네. 그랬는데 불과 5년 만에 그게 75억, 5년 되기 전에 75억 되니 지금은 100억이 넘어버린 거예요. 야. 그러니까 자기가 매수한 지 6년 정도 됐는데 지금 100억이 넘어서 우스갯말로 저한테 와가지고 사장님 평생 은인이에요. 수수료를 달라는 대로 다 드릴게요. 네. 이런 말도 하는 분도 계셨고 네. 그게 이제 뭐냐면 자기가 노후 걱정을 이제 끝났다. 그쵸. 나는 이제 내 자식 때에도 나는 충분히 부자다. 이런 자신감이 들었고 네. 자기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일을 이 음식점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부동산으로 네. 돈을 버는 게 훨씬 빠르게 느껴지네요. 그쵸, 하고 그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신 분도 계시고 네. 또 다른 분은 자기가 25년 동안 사업하시다가 한 달에 월급 직원 월급 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급급한 거예요. 5천만 원씩 직원 네. 월급을 돌리기가. 그런데 이런 상가 주택을 사가지고 다 리모델링을 해서 고시원을 제가 꾸며준 거죠. 오, 고시원을 네. 꾸며줘서
연 수익률 10%가 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아 내가 여태 사업하는 게 잘못된 방법이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자기 아파트를 처분을 해서 네. 다시 상가주택 하나를 더 대출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또 건물 하나 사서 네. 원룸을 만들어서 임대를 하고 네. 해서 다섯 개 정도를 하다 보니까 월 소득이 7천만 원이에요. 야. 그래서 은행에 대출 이자 3천만 원 넣고 4천만 원을 완전히 자기들이 충분한 생활자금으로 쓰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주 사업을 부업으로 돌리고 임대 사업이 주 사업이 돼 버렸어요. 진짜 그러네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평생 은인이다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났고 네. 아무튼 이제 제가 고객들을 보다 보면 자기들 노후 걱정을 없이 해줬고 자산도 증가해줬고 자기 대대로 부자를 만들어주니까 저한테 평생 은인이란 말을 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은인이라고 부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삶을 바꿔주신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렇죠. 그 작가님께서 이제 그 수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작가님과 이제 거래를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차례 거래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 고객들을 보니까 그 자산 증가 방법 네.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자산을 불어 나가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산 증가 방법이 네. 서울에서 주택으로 해서 자산을 증가시키는 부분이 있고 네, 네. 또 사업을 해서 자산 증가를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 주로 주택으로 하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네. 많은 손님들이 주택을 자기들이 신혼생활을 서울에서 다세대 주택이나 아니면 뭐 조그마한 소형 전세에서 시작해서 네.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돈을 모아서 사거나 아니면 또 빌라를 여러 채를 사는 거예요. 네. 전세 끼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사다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 자금이 조금 들어가잖아요. 네. 실례로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 제 책에도 나오지만 거기 N 사모님께서는 네. 재건축 개포동의 주공 아파트를 전세 4천 아니 월세 매매로 4,500짜리 했을 때 전세를 2,500 주고 자기 돈이 2,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와, 네. 그거를 네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야. 그래서 두 개를 팔아 가지고 대지 130평짜리 건물을 사게 된 거죠. 대출 끼고.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재건축 아파트를 먼 미래를 보고 자기 자금 2,000만 원 투자하고 네. 전세 보증금 2,000만 원 합쳐 가지고 건물을 주택을 이렇게 사놓은 것이 나중에 완전히 효자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런 사례가 있고 또 한 분은 건물을 사시는데 아파트 한 채는 자기가 거주를 하고 다세대나 빌라를 네 개를 사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건물을 이제 사옥용으로 보여드리고 이거를 급매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잔금을 좀 늦춰주겠다. 그래서 잔금을 다른 사람들보다 좀 길게 잡아가지고 네. 빌라를 양도차익이 가장 적은 것부터 차례대로 팔았죠. 팔아가지고 정리해서 사업을 사드리고 네. 지금 사업을 아주 번창하게 잘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럼 빌라도 다 직접 팔아주신 건가요? 빌라는 이제 제가 그랬죠. 빌라 파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제가 빌라 파는 방법까지는 가르쳐는 줬죠. 네. 왜 그러냐면 그물망도 촘촘히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급하면 내 빌라 단지 주변에 있는 모든 부동산의 물건을 급매물입니다 하고 던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시세보다 1,000만 원 싸게 해주겠다. 네. 그렇게 메리트를 주면 빌라를 사신 분들은 소형 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싼 것도 아주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금방 매매가 되죠. 네. 그런 방법을 해서 다 정리를 시켰죠. 그럼 이제 소형 빌딩은 이게 강남 3구 지역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서울 전역을 다 하시는 건지? 서울 전역을 다 커버하고 있죠. 그럼 서울 전역에서 이제 고객분이 오면은 이 정도 금액에 좀 좋은 건물 찾아주십시오 하면은 작가님께서 서울 전역에 이제 보고 괜찮은 네. 매물들을 찾아주시는 건가요? 네. 그 이제 요즘에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들 많이 이제 은퇴하고 있고 네. 이제 많이 이제 뭐 희망퇴직도 좀 경제 어려워지다 보니까 받고 네. 있잖아요. 네. 정년퇴임 이후에 좀 경제적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일단 뭘 해야 될까요? 이미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게 네.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네. 현재 생활비가 걱정일 거예요. 연금으로 생활하시기에는 좀 불편하고 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어느 정도 매매 금액이 나간다고 하시면 소형 건물을 사시는 게 좋고 아니면 아주 소형 자금이 적으면 요즘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선 임대료를 지급하고 나중에 점주한테 돈을 돌려드리기 때문에 네. 그런 편의점은 4억 대부터 한 7억 대 정도면 월세 200에서 3, 400만 원 나오는 게 경기도 1500 세대 정도 단지에 많거든요. 네. 그런 물건들을 매수하셔갖고 월 200에서 300 정도 나오고 자기 연금 나오면 네. 노후 생활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조금 이제 아파트 가격이 나가신다고 하면 네. 소형 건물을 서울 강남 3구 외 지역에서 네. 목 좋은 데를 잘 찾아가지고 대출을 무리하지 않게 받으셔가지고 네. 자기가 직접 관리하시고 또 그 건물 위에 부분에 입주를 해갖고 거주하신다고 하면 주거 문제도 해결이 되고 네, 네. 자기가 굳이 아파트 한 채에서 아무런 수익이 발생이 안 되는데 네. 15억, 20억, 30억짜리 아파트에서 누워서 잔다고 뭐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내가 현금이 25억, 30억이면 건물을 사면 50억, 60억짜리 살 수 있잖아요. 네. 5, 60억짜리 사면은 대출에 대한 이자 어느 정도 상계하고 나머지 400만 원 정도는 남거든요. 네, 네. 지금 금리라 하더라도 네. 그러면 그 정도 상태에서 위에 거주하시고 옥상에 정원도 갖고 오시고 취미활동도 하시고 네. 층별로 또 임차인들도 자기가 업종에 맞게 잘 넣으면 임차료도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런 방법으로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주인이 가장 꼭대기에 살고 네. 밑에 뭐 원룸 같은 걸 꾸며서 하는 게 이제 서울에서 약간 뭐 다중주택 내지는 네. 다가구주택 이런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이제 퇴직을 해가지고 한 월 200에서 300 정도 나오는 그런 이제 다중이나 다가구 같은 꼬마 네. 건물들을 좀 사고 싶다 하면은 네. 뭐 그냥 서울 내에서만 한정해 주실게요. 얼마가 네. 필요해요? 지금 필지가 그냥 몇 평이냐가 가장 중요하죠. 네네. 그럼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서 네. 보면은 지금 네. 만약에 평당 네. 최소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아마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네. 다중주택은 대출 금액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네. 상가주택은 연면적에서 전체 총 면적에서 51%만 네. 근생으로 되어 있으면 네. 임대사업자 대출이 나와요. 감정가 75%가. 네네.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지 일반 다중주택을 네. 자금이 없이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이 봤을 때 방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물건을 찾죠. 다중주택. 네. 그렇죠. 그러면 전세보증금이 많이 깨 있기 때문에 네. 은행에서도 대출을 많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자본으로 순수하게 투자를 해서 사야 되는데 자기 자금은 많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약간 다른 방법을 제가 쓰는 것이죠. 네. 연면적에서 상가 부분이나 근생 부분이 51%가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건물이 있나 네. 그 건물을 집중적으로 구해야 되죠. 찾으러 다니셔서 네. 그 건물은 사업자 대출이 돼요. 아. 그러면 감정가의 75%가 나오고 네. 그 75%에서 임대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이 대출 순수한 대출 금액으로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입주할 것이니까 네. 실질적으로 본인이 입주한다고 얘기하면 은행에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방 공제를 조금 하나를 빼놓고 또 하는 방법도 있고 네네. 약간 이제 은행의 대출 담당자하고 네. 또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면 네. 여유 있게 좀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51% 이제 근린이나 상가 건물 상가 면적이 51% 넘으면 이제 사업자에서 나와서 대출을 좀 더 용이하게 받을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감정가의 75%까지.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억짜리 건물 뭐 서울에 거의 없겠지만 10억은 있는데? 이게 51%가 만약에 근린 면적이에요? 네. 그럼 이제 7억 5천은 이제 최대 한도로 대출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방을 공제가 들어간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이제 49%에 대한 주거에 대한 방 공제가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자 이제 이런 거죠. 뭐냐면은 네. 쉽게 말해서 세대별로 보증금, 전세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전세 보증금을 안고 그 건물을 매수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20억대 건물이 있다, 20억대 네. 상가주택이 있다 그러면 상가가 지하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있을 경우에 네. 전세보증금이 2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네. 2억이 있으면 그 건물에 대한 감정가를 매길 거예요. 은행에서. 네. 만약에 15억이 나왔다 그러면 15억에서 임대보증금 2억은 공제하고 네. 한 층에는 주인인 내가 거주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방이 두 개나 세 개 있을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러면 방 공제를 주인이 사니까 하나는 빼고 나머지 하나만 하게 되니까 대출 금액이 좀 많이 나오죠. 네. 또 이제 반지하고 1층, 2층, 3층, 1층, 2층, 3층 같은 경우 상가로 됐을 때는 네. 내가 자금이 부족하면 임대 보증금을 조금 많이 올리고 월세를 초창기에는 줄이는 거죠. 네, 네. 줄여가지고 내가 우선 건물 매수하는데 자금을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나의 여력이 어느 정도 생기면 임대 보증금을 줄여가면서 임차료를 올리는 방법이 되고 네. 굳이 임대료와 임차료가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지만
주변의 매매 사례에 의해서 보면 5년 정도 지나다 보면 내가 20억 샀던 건물이 5년 이후에는 막 35억, 40억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네. 35억, 45억에 맞는 임대료를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죠. 네네. 그래서 꼭 임대료는 내가 매수했었을 때 임대료가 계속 그 금액으로 가는 거 아니다.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전세가 올라가든 월세가 올라가든 그렇죠. 그 말씀이시죠. 네. 아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글린으로 해놓고 이걸 또 방으로 개조한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럼 공부상에는 이 글린인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주택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대출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네. 그 부동 저기 은행에서 감정평가서 나올 때 실사용 용도를 다 따지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되죠. 아 그러면 이제 내가 매수를 하려고 할 때도 이게 글린으로 공부상 돼 있지만 사람이 실제 살고 있는 주거로 쓰고 있다면은 이거는 이제 50% 넘어도 대출이 잘 안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은행에서 담당자들이 감정평가하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는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매수하기 전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매도자한테 네. 원상복구를 해서 네. 명도를 한 다음에 그걸 완전히 근생으로 교체를 바꿔놓고 건축물 대장 용도를 원위치를 한 상태에서 네. 대출 신청이 들어가야지 맞아요. 네. 아, 그러면은 그 이제 여러 가지 대출할 수 방법도 이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결국 그거예요. 그러면은 아, 나 작가님 말 듣고 월 200, 300 받는 그런 뭐 다중이든 뭐 꼬마 빌딩이든 사고 싶어. 네. 대체 얼마 가지면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가님께서 여러 가지 뭐 지역별 상황이 있으니까 작가님 고객 중에서 가장 소액으로 산 거 얼마에 사셨나요? 그런 건물 유사 건물들을. 지금 그러니까 최근 사례가 아니고 네. 예전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네. 7, 8억만 있어서 샀었어요. 그럼 그건 총 몇 가가 얼마였어요, 그럼? 매가가 한 15억대. 15억대 7, 네. 8억에 2010년도 정도 산 게 지금 35억, 40억 됐죠. 그럼 자기 자금은 지금 얼마 안 들어갔잖아요. 그 다 회수도 됐겠죠? 네. 네. 그럼 최근에 뭐 하시는 분들은 좀 뭐 이런 뭐 꼬마, 다중 이런 것들은 얼마 정도의 거래가? 꼬마 빌딩.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60억대, 70억대 이 정도 돼야만이 어느 정도 임대료가 나오고 네. 자기가 건물 관리도 할 수 있고 노후도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건물이 나오는데 네네. 지금 내가 추천해주고 싶은 것은 젊은 사람들은 지금 뭐 거의 희망이 없잖아요. 저희 네, 부모님들이 그쵸. 자산을 네. 물려주기 전에는 근데 네. 그렇게 하시지 말고 네. 조그마한 임대료가 나오는 건물이라도 네. 자기들이 살 수만 있다면 네네. 투자를 해서 네. 자기 수입 본 수입 외에 과외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네. 거기에서 나오면 조금씩 저축을 해서 5년 단위로 내한테 맞는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바꿔타기. 네. 그러니까 네. 소액으로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은 네. 내 돈이 작다고 부동산 사무실을 아예 들리지 않는 건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적더라도 부동산 사무실에서 들리고 나한테 맞는 물건이 혹시 있을까 하고 네. 정보를 얻다 보면 네. 보증금, 전세보증금 많이 끼거나 금매물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부동산 사장님의 생각이 나서 반드시 연락을 해주게 돼 있어요. 네네. 아무리 내 돈이 자금이 적다고 하더라도 네. 반드시 거기에 맞는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부자들도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자기 자금에 맞는 소형 빌라 사고 다세대주택 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조금 큰 거 옮겨 타고 바꿔 타고 해서 자산이 조금씩 늘어난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네네. 건물을 샀을 때 이렇게 주민등록 초본을 보다 보면 이사를 너무 많이 다니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자산을 조금씩 다 늘려서 온 건데 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을 생각하기에는 아파트 당첨 한번 딱 받아가지고 그쵸. 완전히 대박을 내려고 로또. 그러니까 그게 힘드는 거지. 네.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처럼 한 계단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면 스트레스도 적고 네. 그 다음에 또 도와주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빌라를 가지고 한 채 사고 또 두 채 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유가 있으면 또 다른 것도 빌라도 한두 개 사서 네. 40대 50대가 되면 빌라의 지분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네. 그러면 자기 자금을 네. 매매가 대비 양도세 계산하고 순수 자금을 끌어든 모으면 15억에서 20억 정도 거의가 돼요. 그때 소형 건물을 바꿔 탔을 때 제일 안정이 돼요. 왜? 네. 내가 명예 퇴직할 때까지 정년 퇴직할 때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금도 어느 정도 갚아 나갈 수 있고 완전히 이제 60세 이후에 명예 퇴직하거나 정년 퇴직 이후에도 네. 내가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이 마련이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지금부터 밟아 나가시라 이 말이에요.